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버더레스에서 반려견 피트니스와 행동 수정을 가르치고 있는 강승기 코치입니다. 얼마 전에 그 다온이라는 대형견 친구를 이제 키워주는 보호자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, 네, 봤어요. 여성분이시거든요. 인터뷰 중에 하셨던 얘기가 여자가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꼭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맞아요. 있다.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죠. 예전에 코치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었잖아요. 그런 경험이 네. 있으셨다고.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? 저만 해도 본인이 오프리시로 강아지를 이렇게 풀어놨어. 근데 애기였어요.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저희 이제 큰 강아지 리드미한테 온 거예요. 그냥 좋아서. 그래서 제가 얘줄좀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막 이렇게 해서 왔어요. 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막 쓰시면서 저한테 와서 손찌검까지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누가 코치님한테요? 네,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건데 화살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게 싸움이 돼서 경찰서까지 아예. 그러고 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. 나는 무슨 죄며? 좀 잘못한 거 얘는 같은데. 무슨 죄며?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어요. 지금 이 질문에 공감하시는 많은 여자 보호자님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똑같은 강아지를 어떤 남자 지인이든지 남자 친구든지 남편이든지 남자 보호자가 데리고 가잖아요.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것 또한 제 경험이기도 해요. 이 결과가. 여자 보호자님들께서 남들이 봤을 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할 애티튜드를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애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저도 리드미를 허리에 매는 리쉬를 써요. 그게 원래는 그 산책 용도가 아니에요. 같이 조깅하는 용도예요. 얘가 너무 힘이 세니까 제가 팔로만 잡으면 강아지가 계속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산책을 할 때. 그랬을 때 나도 힘들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보호자가 됐든 그냥 일반 시민이 됐든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. 내 눈에는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쁜 강아지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보호자님이 그걸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건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앞세워서 다니는 태도라면 더 한마디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거는 저도 막 위험해 지나가는데 그렇게 보이죠. 보면 피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.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작은 개든 큰 개든 뭐 이런 걸 중요하게 말할 게 아니라 모든 강아지는 보호자 옆에 놓고 걷는 게 맞는데 대형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핸디캡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게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, 왜냐면 여기에 계속 빠져봐야 본인이 좋을 게 없어요. 그 사람들이랑 매번 싸우고 다닐 수도 없고. 그렇게 와서 굳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, 내가 좀 갇혀서 다니자. 그래서 그때는 막좀 오바해서 트리파우치라고 이제 간식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. 전문가처럼. 네, 약간 그렇게 좀 보이고 싶어서. 그리고 일단 허리에는 맸지만 또 중간에 줄을 한번더 잡아서 뭔가 이제 안전장치를 내가 하고 있다. 이거를 좀 처음에는 보여주려고 액션을 좀 크게 이렇게 좀 잡고 다녔었어요.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강아지도 옆에 따라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한참 때에는 또 웨이트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일부러 더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대형견을 키우실 거면 사실 뭐 남녀를 떠나서 근데 결과적으로 맞아요. 이 친구를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갖춰야 되는 되는 것건 맞는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운동을 했던 게 도움은 많이 돼. 지금도 많이 되긴 돼요.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론은 힘도 많이 기르시고 본인이 이제 좀 공부를 해서 강아지를 좀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능숙하게 잘 데리고 다닌다. 그런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본인이 태도를 취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